대전에서 세종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공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불필요한 공사비가 포함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당초부터 설계 오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하루 14만 톤의 수돗물을 세종시 신도시에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관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에 이은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공사로 모두 5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곳곳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3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다른 노선이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가스와 송유관 등 지하 매설물이 많아 문제가 된 현 노선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땅 속에 안반이 많은 공사 구간 역시 터널을 뚫어야 하는 난공사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법으로 설계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이 그런 것도 없이 이런 걸 설계를 용인하고 설계를 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공법 변경을 놓고 시공사와 대전시가 마찰을 겪으면서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구간에 대한 상수도 공사 역시 불필요한 공사 금액이 더해진 사실이 대전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택지 조성 중이라 관로를 묶기만 하면 되는데도 흙막이 시설을 설계에 추가 반영하는 등 13억 원이나 되는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 사업본부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이지 설계 오류는 아니라면서도 설계 변경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 뭐 그 설계 변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러 설계해서 그 뭐 과다 설계를 뭐 이렇게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시민들만 보게 됐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